꼭 오라고 해주세요. 꼭이요. 그래. 약속. 보자. 자. 무슨 일 있었어? 아니. 다행이네. 동수야. 내가 오늘 좀 힘들다. 김윤성 기자. 잠깐 얘기 좀 할까? 회사 그만둬. 한다진 기장을 내보낼까? 왜 제 인생을 쥐락펴락 하시는 겁니까? 내 딸 인생이 걸려있으니까. 전 사장님도 미주 인생도 관심 없습니다. 버리셨으면 깨끗이 잊으셔야죠. 버리실 거면 애초에 데려오질 말았어야죠. 난 데려오라고 한 적 없어. 그러셨겠죠. 그때나 지금이나 저를 끔찍히 미워하시니까요. 미워할 수밖에 없었으니까. 7살 때 김윤성은 새벽같이 일어나 신문도 갖다 드리고 사장님 구두도 매일 닦아드렸습니다. 젓가락질 연습도 매일 했고 먹기 싫은 당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. 학교 공부도 잘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. 오직 사장님께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. 가족은 누구에게? 잘 보여야 할 존재들이 아니니까. 난 애초부터 우리 가족이 아니었던 거야. 불편한 손님이었어. 그럼 기회를 줄까? 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. 회사에서 나와. 안 그러면 한다진 기장을 내보낼 테니까. 미주 인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왜 남의 딸 인생을 망치려 하시는 겁니까? 한다진 기장, 기장으로서 손색 없고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. 너랑 한다진 둘 좀 없어도 회사는 잘 굴러가. 그러니까 한다진이라도 살리고 싶으면 김윤성, 네가 나가. 김윤성 기장은 모든 면에서 뛰어나.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을까? 그러게요. 여기 스케줄.